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오늘 오후에 뜯어온 구기자순입니다. 자, 여러분 맛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롭게 이 나물을 이제 본인의 리스트에 넣으시고 드셔보셨던 분들께서 하나같이 호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맛이 좋고 식감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식감이 좋고 이제 특유의 그 한방향이 좀 난다고 그랬는데 그 한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제 기준입니다. 아, 뭔가 요 그 나물만의 그 특별한 그런 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한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 아주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땄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은 양을 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먹을 거 조금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비빔밥에 넣는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다 섞어 먹습니다. 아, 제가 요리하는 방법이 뭐 베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데쳐야죠.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데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국간장만 합니다. 간은 국간장으로만 해요. 국간장 하고 마늘파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들기름 좀 들어가요. 참기름을 넣으면은 참기름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 이제 고유의 그 맛과 향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향을 살리기 위한 것들은 이제 국간장이나 이제 소금 이런 거로 이제 간을 하시고 거기 이제 참기름보다는 이제 들기름을 넣으셔야 향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올해 처음 먹어보는 구기자순입니다. 자, 한 젓갈 푸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식사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요. 자, 한 젓가락 더 먹어보겠습니다. 절대 그 식감 좋은 삼총사 제가 말씀드렸죠. 네, 혼잎, 고추나무순, 쌀이순. 아, 그거보다 식감은 더 좋아요, 솔직하게. 자, 그리고 지금 색깔을 보시면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게 있고요. 줄기가 이제 푸른 게 있어요. 이 차이는 햇빛을 좀 본 것들은 약간 네, 붉은 빛이 살짝 돕니다. 그리고 이제 식감도 붉은 빛이 도는 게 파란 거보다는 이제 약간 더 쫄깃쫄깃하죠. 햇빛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아, 좋은데요? 이거를 국간장을 쓰지 않으시고 소금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소금은 쓰실 때 제가 이제 식당 지금 20년 차거든요. 올해가 소금은 뭐든지 가장 깔끔한 맛을 내는 거는 천일염입니다. 왕소금이죠. 제대로 된 천일염, 간수를 제대로 빼고 난 천일염을 쓰셔야 정말 제대로 맛이 납니다. 보통 식당에서 쓰는 건 이제 정제염을 많이 쓰죠.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도 좋지 않고 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천일염입니다. 왕소금이에요, 왕소금. 자, 오늘 강가에서 구기자순 찾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에서 가장 우선하는 거는 찾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만큼 많은 발품을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뭐 많이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매일같이 이제 나무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이렇게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제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먹는 방법,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들나물이나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것들 뭐 거의 다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아까도 댓글 보니까 이제 삼립국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제가 수없이 많이 올려놨죠. 영상들을. 그런 걸 검색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지난 영상들은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새로 나온 영상들에만 이제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새로 제가 업로드한 내용들이 이제 좀 더 데이터가 쌓여서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아 이제 식물을 구별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통해서 각자 계절별 시기별로 이제 달라지는 잎의 형태라든가 꽃의 형태 뭐 뿌리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거든 반드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지금 이 철에 보실 수 있는 그 모습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오늘은 채취 영상이잖아요. 채취 영상에서는 제가 뭐 식물의 뭐 잎이나 줄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유념하셔가지고 예, 반드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올려놨던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구기자 순도 마찬가지고요. 삼립국화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예, 구기자 순을 채취해서 이렇게 예, 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예, 댓글로 달아주시면 예, 최대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을 드리면서 저 청산별곡은 예,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이제 내일부터요. 네, 토요일, 일요일. 지금 이제 두릅과 음나무순이 지금 이번 주가 가장 핫합니다. 지금 약간 이제 많이 핀 것들도 있는데 이 중부지방 기준이에요. 네, 지금 아마 이번 주가 가장 피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받은 산들 또는 이제 들이나 이런 데 허락받으신 데를 꼭 이용하셔서 이제 두릅, 음나무 이런 나무에서 나는 것들 혼잎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추나무 순도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것들 지금이 가장 연하고 예, 부드럽고 예, 식감 좋고 맛있을 때입니다. 예, 지금 요 철 놓치지 마시고 놓치시면 또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즐겁고 예, 활기차고 슬기로운 산야초 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